네, 안녕하세요. 미스터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61번째 시간. It wouldn't be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It wouldn't be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It wouldn't be 다음에 bad가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될 텐데요. 나쁘지 않을 거야. Be bad.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기대해도 좋아 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죠. 자, 원래 표현은요, it is bad 였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미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will을 붙여야죠. It will is bad. 자, 보죠. will is. 이럴 수 없죠. 조동사는 좋아하는 관계. 본인이 모든 걸 다 처리해주고 뒤에 동사는 원형이 쓰입니다. 그래서 will be가 돼야 되죠. It will be bad. It will be bad.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나쁠 거야가 되죠. 나쁠 거야가 되는데, 자, 여기서 표현을 약간 약하게. 여러분, 과거형을 쓰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약하게, 공손하게, 살살, 약공살. 해서 과거를 쓴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 과거 시제. 그래서 과거를 쓴 이유가 있는데, 자, 여기서 will을 과거형인 would으로 바꾸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진짜 과거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진짜 과거이기 때문은 아니고, 망했다. 자, 잘 됐어요. It, 뭐더라? It will be bad에서요. will을 뭐로 바꾼다? 약하게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말하는데 확신에 차서 말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야 라고 살살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 미래의 일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아, 그럼 애초에 미래의 일을 왜 will로 표현해요? 여러분, will은요, 본인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얘기할 때 will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측이니까 약간 약하게 would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it would be bad에서요, not을 붙이면 it wouldn't가 되죠. would, not을 합쳐서 wouldn't가 된다고요. 간단해요. wouldn't라고 발음합니다. wouldn't. wouldn't. it wouldn't be bad 하시면요, 결국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라는 표현이 되죠. 자, 그렇게 재미있지만은 않을 거야. It wouldn't be fun 하고요. 그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It wouldn't be easy. 반대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야 하면요, It wouldn't be difficul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